김철진 씨가 특선 라이브. 자, 크리스마스에 이 두 분의 조합은 엄청납니다. 예, 때 맞춰 또 멋진 음원을 내주셨고요. 예. 약간의 외국 향기가 좀 나는 느낌. 약간 네. 외국 느낌 나요. 예. 지금 설렘설렘한 캐롤로 돌아온 존박 그리고 스텔라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캐롤이라. 캐롤. 야. 캐롤을 내셨어요. 예, 한번 조금씩 인사 우리 스텔라장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장입니다. 이번에 윈터 스텔라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윈터 스텔라. 윈터 스텔라. 자, 박준 씨. 예. 네,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캐롤 곡으로 돌아왔어요. 러브 어게인이라는 싱글 러브 앨범이고요.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러브 어게인. 아, 노래를 이미 저는 이제 여기 방송 오면서 들었거든요. 네. 한글이 없대요. 한글이 없어. 두 분 다. 예, 아라는 들을 수 있어요. 예, 예. 네. 두 분은 편하시겠지만 아우, 예. 노래 좋더라고요. 아, 예. 팝인 줄 알았어요, 그냥. 느낌 캐롤. 위주로 이번에는 뭔가. 두 분은 워낙에 또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 썼고. 발음이 너무 좋아하셔갖고. 아, 자, 스텔라장 작년 4월에 오셨고 존박 씨 작년 11월에 함께 하셨는데요. 네. 우리 존박 씨 저예요. 당신의 장모님, 우리 딸 선미랑 꼭 결혼해 주세요. 딸은 중1입니다. 조민지 씨가 보냈는데. 아, 존박 씨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저 사실 신혼 6개월 차입니다.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너무 행복하고 민지님 죄송합니다. 아, 예, 조민지 씨 죄송합니다. 예, 예, 딸이 기다리고 났어요. 네. 아하, 어때요, 신혼? 신혼이요? 야, 이게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정도 했고요. 아, 그래서 네. 아직도 뭔가 연애 연장선 같은 느낌이고 그냥 뭐. 아플 게 일도 없죠. 너무 행복합니다. 아... 본인의 지금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캐롤을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어쨌든 노래 들을 때 따시더라고요. 아, 따시더라고 이제. 이만 따신 게 아니라 이 들으면 알거든요. 마음이 따시. 막 사랑이 느껴지고 막. 네. 꽁냥꽁냥. 두 분은 잘 아시죠, 워낙에. 저희 친해요. 네, 제가 이 스튜디오를 존박 오빠 라디오 DJ 하실 때 처음 왔었어요. 네. 뮤직하이 공개 방송 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네. 제가 처음 라디오 고정 게스트 했던 라디오 DJ. 아, 고정 게스트 했으면 더 친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뭐 서로 뭔가 네, 우리 교류가 캐롤도 계속 같이 있었죠. 불렀었고. 네, 캐롤도 같이 불렀었고 또 제가 작년에 냈던 겨울 곡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저음 코러스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아, 뭐. 흔쾌히 한 달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네. 뭐 저희도 같이 이렇게 또 방송도 같이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박정현 네. 씨 집에 가갖고 박정현 씨 노래 쭉 들으면서 노래도 같이 하시고 했던 네.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네. 작년에 그 멤버기도 합니다. 네. 정인 씨랑 또 이영현 씨랑 그렇죠. 네. 아, 자 이제 노래 신곡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캐롤송을 발표하셨어요. 네. 존박 씨부터 공부하시죠. 예, 타이틀곡은 Love Again이라는 노래고요. Love Again. 영어 가사인데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좀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고 다시 사랑을 느껴보자라는 뭔가 이렇게 뉴욕 백화점 앞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그런 밝은 곡입니다. 네, 뉴욕 백화점이요. 뉴욕 백화점. 네, 네. 뉴욕 백화점. 왜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판 많이 틀어요? 아 좋죠, 좋죠. 예, 그것도 좋은데.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영어로 직접 작사를 해서 그걸 좀 어필하고 싶었어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난다. 맞습니다. 아, 네. 뉴욕 백화점 느낌이 좀 난대요. 아, 안 가보신 분들은 그렇죠, 느낄 수 있죠. 아, 뉴욕, 아 이런 게 뉴욕 백화점이라. 러브 게인 들으면은 뉴욕 백화점 네. 그런 느낌. 예, 예. 네. 거기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그 큰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아, 그렇죠. 그 그런 메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네. 예, 아, 그 백화점이었어요? 큰 거.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큰 백화점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갔었는데 그 백화점인 줄 몰랐어요. 큰 백화점 하나 있죠. 네. 와 신곡 듣고 이 사랑스러운 캐롤을 딱 들었을 때 아내 반응은 어땠는지요? 아 좋았어요. 일단 제 아내는 신나는 곡 좋아해서 발라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 노래를 많이 안 들었대요 원래. 아 발라드 위주가 많으니까. 근데 이번 곡이 좀 신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만났어요? 아내요? 우연히 운명처럼. 운명처럼. 네. 식사 자리에서 길거리는 아니죠. 길거리 캐스팅 이런 거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네 지인의 소개로 식사 자리였는데 아 소개는 아니었구나. 소개도 아니었어요. 아 그냥 들고 우연히 우연히 지인의 지인 근데 제 옆에 앉았었고 그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진짜 운명처럼 만난 거네. 네 마음이 많이 통해서 하필 그날 이래 친구 뭐 밤에 만나러 가는데 갈래 이래가지고 따라가 왔다가 인연을 네. 근데 지금 대시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날 번호 땄어요. 오. 예.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톡을 하고 네네 연락 주고 받고 어디가 그래 끌렸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딱 봤을 때 뭐 일단 포인트가 있거든요. 보자마자 아름다웠고 그리고 되게 밝았어요. 오. 사람이 맑은 에너지 어떤 약간 순수한 광기라고 해야 되나? 순수한 순광이라고 순광. 네 그런 게 좀 느껴져서 바로 관심이 갔죠. 아, 그랬구나. 네. 운명이 있다는 게 좀 뭔가 이제 느껴졌겠어요. 아 진짜 운명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행복감이 젖어 있어 지금. 예. 따시다. 말 자체가 따시다. 예. 네. 존박 씨 노래하세요. 네. 자 Love Again. 아, 예 우리 아, 존박이 이 노래 들어보셨죠 우리 스타 네, 들어봤죠. 어땠어요? 일단 그 워낙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캐롤이다. 약간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작정을 했구나. 아, 작정했어. 생각을 했었죠. 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딱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딱 눈을 뜨는 순간 아 이게 뉴욕 백화점이구나. 아, 여기는 지금 뉴욕 백화점 앞입니다. 뉴욕 데파트먼트 스토어.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야. 'Cause everyone forgets sometimes how to put on a smile again. Give the broken heart another chance. Let somebody hold your hand. Baby, this Christmas, give love a try again. How do you mend a heart that's been broken a thousand ways? How many days will we have to fight for a better day? Only one call away. I got a feeling that you feel the same. Maybe I can be the one to change your frown. Everybody needs somebody to help them along the way. Oh, 'cause everyone forgets sometimes how to put on a smile again. Give a broken heart another chance. Let somebody hold your hand. Maybe this Christmas give love a try again. These are the days that we've been dreaming of all along. The whole city wrapped in snow and I feel like a child again. Like the winter rain when suddenly everything is all out of place. Someone's gonna turn your whole world upside down. Everybody needs somebody to help them along the way. Oh, 'cause everyone forgets sometimes how to put on a smile again. Give a broken heart another chance. Let somebody hold. Maybe this Christmas give love a try again. When you're down too deep into the battle and you need a friend, oh, you'll be alright. Remember the love we shared and give it away again. Everybody needs somebody to help them along the way. Oh, and doesn't everybody want somebody to love and be loved again? Broken heart, another chance. Let somebody hold your hand. Maybe this Christmas. Oh, give love a try again. Yeah. 눈뜨기가 싫다. 나 지금 바로 뉴욕 핫도그 손에 있어요 지금. 아 있어요? 예, 예. 나 지금 샀어요 하나. 지금 하나 샀어 나 지금. 아 나 저는 이제 눈 감고 셀카 찍으려 카다 깼어요. 아 깼어요. 아, 예. 지금 윤상태 씨께서 어우 뉴욕 백화점 사람 엄청 많은데요. 예. 다들 뭐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여기 오병철 씨도 진짜 뉴욕 백화점 앞에서 핫도그 먹던 게 생각나네요. 우리 김재현 씨께서 서울 신세계 백화점 느낌으로 번역해 주세요. 신세계 백화점 느낌으로. 예.
와, 0202님은 단어를 한두개 정도 들으셨어요. 한 단어 들으셨어요. Everybody 이거 들으셨어요. Listen, buddy. Everybody, listen. 뭐 hold them all long the way인가 뭔가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혹시 그 번역본이 궁금하시면 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자막에 이제 한글 자막이 나오고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어, 진짜로 보시면서 번역을 직접 하신 거니까.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와, 이렇게 궁금해하라고 또 뮤직비디오 보라고 일부러 또 이렇게. 와, 뮤직비디오는 뭐 어떤 스토리예요? 뮤직비디오는요 그냥 뭐 스토리가 별거는 없고 예, 요런 느낌인데 옛날 90년대 미국 TV쇼 느낌으로 뭔가 프렌즈에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이제 네, 컨셉으로 찍었습니다. 네, 저렇게 뭔가 B급 감성의 그런 네, 느낌으로 귀엽게 찍었어요. 와, 윤상태 씨, 어우 뉴욕 백화점 지금 사람 엄청 많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 뉴욕에 계신가요? 아직 못 나온 거죠. 아직 못 나온 거예요. 네. 아, 노래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신 거예요 지금. 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스텔라장의 네. 노래 홍보하시죠. 어떤 노래입니까? 아, 네. 저는 이제 타이틀곡이 윈터드림이라는 곡이고요. 네. 나머지 곡들이 다 리메이크여서 이거는 자작곡을 하나를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사는 영어인데 윈터드림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시는 차 이름이에요. 아, 차 이름이 네. 너무 이쁘다. 윈터드림이어서 거기에 이제 약간 계피향, 좀 병향 뭐 이런 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저는 되게 크리스마스의 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약간 상하차 느낌인데요. 맞아요. 네. 약간 느낌 있죠. 계피가 들어가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겨울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을지라도 다시 차를 이제 마시면 그게 생각나고. 나의 찻잔 안에서 다시 이제 수영한다 그런 곡입니다. 가사 너무 좋은데요. 앨범을 LP 바이닐로만 발매를 했어요? 네네, 이번에 바이닐 회사에서 한번 그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보자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올 초부터 이제 했었죠. 지금 2816님께서 요즘 LP에 빠져서 스텔라장님의 이번 크리스마스 LP랑 집에 가자 LP를 사서 들었는데 LP로 들으니까 느낌 다르고 좋네요. 다르죠? LP 플레이어들 요즘에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없는데 그냥 LP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저도 몇 개 그래서 갖고 있어요. 소장으로. 예전 앨범도 많이 갖고 있어요. 와, 어떤 곡들을 또 리메이크하셔서? 아, 그 네 곡이 더 들어있는데 이제 유명한 곡들이에요.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유명한 노래죠. 네, Winter Wonderland, The Christmas Song, Silver Bells 이렇게. 아, 유명한 노래들.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조금씩 우리에게 좀 맛보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한 곡씩 해보겠습니다. 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아, 잘한다. 안주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린다. 캐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죠? 잘 어울리는 걸 캐롤이랑. 아, 그래서 했죠. 또 하나 해주세요. 윈터 원더랜드. 윈터 원더랜드는 이따가 풀로 하는 걸로. 아, 그래요? 다른 거. 그러면은 더 크리스마스 송에 제가 좋아하는 그 라인을 부를게요. 네. 그.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Merry Christmas to you. 마지막 실버벨. 은종. 실버벨이요? 네. 그러면 실버벨 하면은 실버벨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박 씨랑 같이. 네, 좋아요. Silver bell. Silver bell. Silver bell. Silver bells. It's Christmas time in the city. 여기까지. 오늘 너무 좋다. 눈도 오는데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Silver bell. 요건 좀 LA 백화점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좀 따뜻한 백화점. 자, 타이틀곡 윈터 드림을 그러면 우리 스텔라 장의 목소리로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와. 아니 지금 눈도 오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거죠. 맞아요. 오늘 제대로예요, 정말. 그러니까 느낌 네. 너무 좋아요. 자, 윈터 드림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made of ice that never melts with a fireplace.
And I let the dream be forgotten, but I know it still lives somewhere in the scent of cinnamon and cloves. Winter dream swims in my paw, little cup of tea, lovely dream of최고. 아니 이거 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음악을. 만들었어요. 중간에 딱 갑자기 딱 변조되는 것도 그렇고. 어. 아, 나 저는 들으면서 딱 약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있죠. 맞아. 딴딴딴 끝나면 헤이 렛츠 고 이러면서 뭐가 막 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어, 그런 느낌이에요. 우돌포 갑자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 아, 아 너무 좋다. 겨울 왕국에 나왔던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느낌이 막 그런 느낌이에요. 와. 너무 좋았어요. 이건 빌보드에서 뭐 캐럴송으로 좀 차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노래 다? 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좋겠네요. 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양영선님께서 오늘 눈 많이 왔는데 이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듣고 있는 기분이에요. 와, 와, 이게 음악이란 게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막 하나로 그냥 막 뉴욕 백화점도 갔다가 예. 영화 속으로도 들어갔다가 막 예. 예, 장난 아닙니다. 막 윤정아 씨 외국 천사 목소리 같아요. 외국 천사. 아 천사도 아 천사도 국적이 있나요? 그런가 보네요. 외국 천사예요. 어, 외국 천사. 예. 한국 천사 아니고. 예. 네. 외국 천사 같은 7144님께서 오늘 백화점 BGM 특집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야 강은주 씨 파리에 오, 파리에 온 것 같아요. 어, 어디 프랭땅 뭐 이런. 어, 프랭땅 어 파리 백화점. 요일에 파리 백화점. 예. 와 우리도 스텔라장이 또 예, 우리 파리랑 또 친하시잖아요. 예. 아 그렇죠. 좀 오래 살았죠. 예 오래 살았죠. 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또 불어로 한번 해주세요. 아 Joyeux Noël à tous. Joyeux Noël à tous. Joyeux Noël à tous. 그것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예요? 그 노엘이 크리스마스거든요. 아, 노엘, 노엘. 네, 네. 근데 이제 그 조아유가 해피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수충청도 사투리처럼. 어, 조아유인데? 조아유 노엘. 어, 그렇네. 어, 조아유. 어, 조아유 노엘. 네. 오, 오늘 너무 조아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 발음으로 좀 해달래요. 네, 우리 전박 씨. 우리는 뭐 좀 듣기 별로였나 봐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 살 때 다 그냥 그 뉴욕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전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아요. 크리스마스 인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아, 그렇죠. 뒤에 해피 뉴 이어 붙죠. 아. 스텔라 장이 콘서트를 엽니다. 아, 맞아요. 아, 12월 23일 4일 광림 아트센터 창 장천홀에서 하는데 네.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아, 홍보 열심히 해야죠. 아니 매진됐대요. 한 분 만에 매진됐다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취소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그 개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공감되는 말인데 취소표가 있다. 아, 나올 수 있죠. 사정이 생겨. 네, 그렇죠. 아니 보통 이제 매진 기사가 나거나 이러면 이제 아 매진됐나 보다 아쉽네 이러고서 다시 안 들어가시는 안 경우들이 있어서. 예, 예. 예. 기사 쓰지 말아주세요. 예. 매진 안 매진인데 취소표가 나옵니다. 예예 예. 세장씩 이렇게 꼭 나올 때가 있어요. 와, 예. 그러면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번 앨범 노래들을 하고 네 많이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달달할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차 한 잔 주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스포하시면 안 돼요. 스포하시면 안 돼요. 차를 줘요? 아니요. 안 줘요. 혼자서 스포하신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뭘 줄 것 같다 느낌이. 티백 주는 거 티백? 뭐가 있나? 그래? 아까 윈터 드림 그거 주는 거 아니야? 윈터 드림 그. 자, 4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러 자, 특선 라이브 존박 스텔라 장과 함께 4부를 열거야. 야,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많이 와요. 1440님께서 정말 대단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존박씨 애기 낳으면 존씨인가요 박씨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예예. 예, 예. 박씨죠. 박씨. 박씨입니다. 박씨. 네, 박씨입니다. 그 한국 이름이 박성규예요. 네네. 박성규. 네, 박씨입니다. 존씨 아니에요. 예. 존씨. 예. 존씨 웃기겠네요. 예. 0315님 존박님 냉면을 끊었다는데 진짠가요? 아예 설마. 네, 아니, 무슨 냉면이 담배도 아니고 무슨. 끊을 일은 아닌 거죠. 예. 뭐 예전처럼 많이 먹진 않죠. 덜 먹. 워낙 이제 지금 사랑을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런 건 그런 거죠. 그런 거. 자, 좋습니다. 네. 우리 정작 우리 아내는 슈스케 2는 안 봤지만 냉면 짤은 보셨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연예인으로서 이제 제일 이제 데뷔할 때 슈스케 2로 이제 하셨지만 네. 냉면 짤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네, 제 노래도 많이 몰랐었고 그냥 예능인으로. 네, 예능에 나온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약간 가수보다는 개그맨 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냉면 집장남. 약간 그런 거죠. 네,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더라. 멀쩡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잘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열던가요? 네, 예. 아내분께서? 네.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네, 워낙 이제 방송에서 이상한 것도 많이 하고 했어서. 아, 저는 존박 씨가 재밌어요. 그 재밌어요. 재밌는 이미지가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좀 재밌고 싶진 않네요. 아니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그런. 네. 그런, 아, 그런 거 좋죠. 그런 건 너무 좋죠. 순수한 느낌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스텔라장은 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4개국어를 하는데. 영어, 프랑스어, 예, 스페인어, 중국어, 이야. 독일어도 하시고. 근데 네 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여기 5개 국어네요. 예. 한국어까지 하면 그러니까 6개 국어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6개 국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적극 해명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 두 개 못 한다고. 아, 이제 네, 이제 안 돼요? 네, 아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었지만 이제는 네. 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4개국어인 거죠? 네. 영어, 불어, 프랑스, 한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스페인어. 그것도 네. 대단하죠, 그것도. 아, 그거 대단하죠. 아니 소름 말씀이 언어에 이게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럼요. 표준말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4개 국어를. 그렇죠. 대단한 서울말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예예. 예. 17년째 학원 다니고 있어요.
서울만 학원이 있어요 저쪽에. 네. 저 노량진 쪽에 있거든요. 네, 있어요. 원장님이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학원 이미지 안 좋죠. 네. 네. 특히 프랑스어로 노래 부를 때 음색이나 분위기가 아주 독보적인 우리 스텔라장인데 라따뚜이 OST 이거. 아, 야, 이거 네. 160만 뷰 넘었다. 아니, 1600만 뷰. 1600만 뷰. 1600. 라페스탕 이거 라따뚜이 네, 네. OST. 이게 이제 그 신청곡처럼 약간 댓글로 이거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 온 거야. 그래서 한번 불러봐야지 이러고서 불렀는데 조회수가 네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더니 찰떡 같은 거지 뭐 너무 발음이랑 이게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어로 이제 노래를 부르실 때 그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 L'amour le baguette Paris 네, 네, 네. 그 노래도 뭐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L'amour le baguette Paris. L'amour le baguette Paris. 한번 L'amour le baguette Paris. L'amour le baguette Paris. L'amour le baguette Paris. 네, 네. 네. 그런 곡이 있습니다. 제 곡 중에. 아 본인 노래예요? 네, 작년에 냈던 EP에 있는 곡인데. 진짜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라도 해주 보세요. 아 라따뚜이.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오! 와. 이거 파리에 와 있는 것 같네 진짜. 그쵸. 예, 파리에 와 있는 것 같아. 오늘 뭐 여기저기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와, 그거는 라따뚜이도 좀. 아, 라따뚜이요?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Volant en chemin de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야, 좋다. 네, 눈앞에 이제 달팽이 요리가 싹 있고 이제 와인 한 잔에다가 이제 네, merci beaucoup.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찰떡궁합이네요. 너무 좋다 진짜. 요즘 주식 타율이 어떤지 물어보네요. 갑자기요? 이거 뭐예요? 아, 주식하세요? 주식을 하세요? 아니, 주식을 하긴 하는데 당연히 안 좋죠. 뭘 물어보세요. 아니, 잘할 것 같아 느낌이. 괜히. 아니, 열심히 했었는데 혼자 빨간 불일 것 같아. 예, 네, 요즘은 그냥 약간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놔두고 네, 있어요. 안 봐요. 어. 안 보는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는. 네. 그냥 버티는 거. 네네네. 우리 존버하시는 거구나. 네. 본방 옆에서 우리 존버하시는 거. 네, 존버. 네. 자, 그러면 스텔라 장의 이번에 캐롤 리메이크 앨범 중에 윈터 원더랜드. 윈터 원더랜드를.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밖에 눈 오니까 너무 딱인 거죠. 찰떡입니다. 네. 자, 윈터 원더랜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요! Walking in the winter wonderland.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We'll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and afraid the plans that we've mad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Mr. Snowman, until the other kids knock him down. When it snows, ain't it thrilling? Though your nose gets a chillin', we'll frolic and play
just came away.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Yo. 이거 듣고 지금 김은정 씨가 아 달달하다 설탕 뿌린다 문자 보내셨습니다. 끝날 때가 항상 뭔가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끝날 음악이 다 마무리가 그죠. 감사합니다. 1677 머라이어 캐리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아하, 최세림님께서 이 정도면 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머라이어 캐리 노래만 많이 나오니까 크리스마스 때 맞아요. 되면 그렇죠? 예.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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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거 뭐야 그거? 그렇죠. 예, 그거만 나오니까. 최세림님께서 이부 정도면은 국보급 아닌가요라고. 국보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하지요. 예. 문제 씨, 스텔라장님 양심 있으시면 매년 크리스마스 노래 내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음악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예쁜 노래들 만들 때 본인 성향 따라 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그거는 이제 약간 그때의 저의 무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또 캐롤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좀 약간 이렇게 귀엽고 좀 밝은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한참 이렇게 다운되고 막 이러면은 또 우울한 노래 만들고.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그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그거. 아, 네네. 그것도 상당히 좀 우울한 얘기잖아요, 얘기는. 그렇죠. 근데 노래는 밝잖아요. 네, 맞아요. 노래는 밝아요. 그런 노래가 많아요. 음악 자체는 좀 밝게 만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2848님 문자. 네, 존박님 며칠 전 노트북에서 흰님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부르시는 거 보고 엉엉 울었어요. 오. 어려운 노래를 어떻게 했다고? 담담하게 부르시는지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 노래. 네. 이거 그냥 근데 원키로 불렀는데 옥타브를 내려서. 그거는 뭐 같은 키긴 한데. 같은 키인데 남자 키로 그냥 이렇게 내려갖고. 그래서 뭐 저만의 스타일로 불러봤었죠. 와, 요 하이라이트 우리 들어봐야지. 하이라이트 뒷부분을 들어봐야 돼. 다 잊었니부터. 다 잊었니 말 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오.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아 느낌이 또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 너무 좋다. 와. 네, 9236님께서 몇 년 전 사직 야구장에서 존박 씨 봤습니다. 왜 왔죠? 왜 왔죠가 뭐야? 야구장에 왜 와요? 저는 야구장 못 가나요? 존박 씨를 봤습니다. 왜 왔죠? 왜? 대답해 주세요. 왜 왔죠? 왜 안 갑니까? 나도 몰라요. 몇 년 전? 사직 야구장을요? 예. 네. 몇 년 전도 뭐 확실하지도 않아. 몇 년 전? 아, 몇 년 전? 기억이 1도 안 나는데. 왜 왔지? 부산까지 갔다고요, 제가?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 야구 안 좋아하죠, 별로. 야구장을 제가 가본 적이 한 두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라고? 한 번 시구 하러 갔었고 시타를 하러 갔었고 한 번 뭐 방송 때문에 갔었는데. 그러면 진짜 야구 보러 간 게 아니네. 근데 저 닮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저 봤다고 목격담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없고. 네, 근데 제가 아닌 거죠. 제 목격담은 확실히 다 저예요. 어디서 봤어요, 그럼? 예, 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다 맞아요. 와. 우리 임영수님께서 존박님 언뜻 보면 김내원님 닮았어요라고. 있어 느낌 있어. 근데 우리 존박 씨 결혼 이제 전과 후를 제가 봤잖아요. 예. 되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약간 투명해졌어. 불투명했었어요? 전에는 저랑 같이 약간 예능할 때 약간 나랑 비슷한 아 얘도 흰 애는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 한꺼번에 벗겨진 듯한 느낌이 산뜻해졌나요? 뭔가 이게 보호막 같은 게 쓰여졌네. 아무래도 사랑의 어떤 힘이죠. 뭔가 보네요. 네. 사랑의 마사지를 매일 이런 뭐 이렇게 와이프가 뭐 좋은 거 해주죠?
아, 예, 뭐 이렇게 팩 같은 것도 해주시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아, 좋겠다. 네. 그러니까 너도 하얘지려면 많이 해야 돼. 아, 이제 귀찮아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뭐? 어, 몰라. 어, 안 그래 눈도 오는데. 아. 우리 1628님께서 문자 지금 왔는데 1628님께서 존박 씨, 컬투 씨 왜 왔죠? 노래하러 왔죠. 아이 참. 네, 노래 나왔습니다. 짓궂어요 우리 조나단들이. 예. 어떤 노래 하나 더 해주시죠? 아, 네, 오늘. 그리고 이렇게 방청객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그냥 제 노래 중에 신나는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호. 그나마 신나는 거. 그나마 신나는 거. 네 생각들. 네 생각. 아 좋아. 네 생각이나 화초에 물을 주니 네 생각이나 자, 네 생각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컴온.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오오오.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생각이 난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푸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달라진 골목길도 모래의 그림 같아 오오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두두두두두두 오 예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양치를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결국 날 가끔 떠올릴까 yeah.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yeah.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온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오, 네 생각이 나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네 생각이 난다더니 아... 그 주인공을 찾아서 결혼을 하셨구만 그러니까요 어? 야, 야. 지금 4144님께서 네 생각 왜 했죠? 왜 했죠? 했죠? 왜 나왔죠? 네. 어, 중독성 있네요 이거. 왜 했죠? 여기 왜 했죠? 최영희 씨, 아, 진짜 노래 잘하는구먼.
당연하죠 가수니까요. 어? 김은정 씨께서 존박 씨 뭔가 여유로워 보여요. 그래 그래. 보는 입장 듣는 입장에서도 편안하네요. 결혼하길 참 잘하셨어요라고. 아, 네. 제 사랑님이 무서운 거예요. 네. 9513 방청객입니다. 9514님 여자친구가 존박의 내 생각을 추천해 줬는데 이 노래를 여기서 이렇게 듣게 되네요. 여자친구 좋아하니 뿌듯하네요. 존박 씨 잘생겼어요. 아 고맙습니다. 9514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아,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들어보라고 했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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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줬다는 게 그저 들어보라고 한 거죠? 불러 달라 그랬어요. 아하. 와.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불러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목격담 본인이 직접 한번 해 볼래요? 아, 네. 7417님께서 전방님 9월 달에 기흥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옆에 계셨어요. 아하. 가수로서 원탑이라 엄지척 해드렸는데 나와서 생각하니 오해하셨을 수도. 그냥 가수로서 원탑이라 엄지척 한 겁니다. 아 오해할 수 있죠. 오해 안 했습니다. 오해한 거 아니고 당연히 팬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했겠죠. 아니 뭐 그 엄지척은 좀 달랐겠죠 뭔가. 이래 그냥 깔끔한 엄지척이었어요. 깔끔한 엄지척. 아 기억하시네요. 예. 오해할 만한 장소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우리 스텔라장은요 콜라보나 광고도 엄청 자주 하시는데. 뭐 자주 하진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오, 네. 야, 이 멋진 차. 어떻게 다 회사 자동차 회사 콜라보를 하셨네. 아, 네, 그 뭐 푸땡 코리아. 네, 그 프랑스 차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운전을 실제로 안 하시지 않아요? 면허만 있습니다. 아하. 면허 딴지 이제 10년 다 돼가요. 근데 장롱 면허구나. 네, 면허를 따고 나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왜? 왜 땄어요? 그러니까 왜 땄어요? 자격증이니까 따놓으면 좋겠지. 아. 그래 땄는데. 네, 땄는데.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약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해볼까 하고서 그 VR로 연수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VR로 몇 번 갔었는데. 연수를 좀 받으면 되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화면 놓고 이제 이렇게. 바로 또 문자 왔습니다. 2919님. 스텔라장 운전면허 왜 땄죠? 지금 다 신났어. 땄죠? 신났어. 뭐 하나 물었어요 지금. 네, 읽어주니까 아주 신났어 아주. 아, 우리 쇼다는들이 물었습니다. 운전면허 왜 땄지? 그래도 진짜 우리 그 스텔라장한테 많이 올 것 같아요. 복 좀 써달라 뭐 이런 얘기 그죠? 네 종종 오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싱어송라이터로서 좋은 곡이 나오면 제가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어떤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부르는 걸 상상하면서 곡을 썼던 게 이제 아이즈원 출신 강혜원 씨 했었죠. 네. 6월에 발매가 됐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존박 씨한테 곡을 줘도 어울릴 것 같아요. 전 정말 벼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제 친하니까 약간 팬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보통 이렇게 너무 칭찬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거는 약간 고도의 돌려가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사석에서 그 얘기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텔라장 그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아니, 제가 이거를 전혀 못했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그 얘기네. 아니 제가 야,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변명을 한번 변명의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그 제가 사석에서 발언하시죠. 그 존박 오빠도 없는 자리에서 그 남자 가수 중에 누구랑 목소리를 바꾼다면 누구 목소리랑 바꾸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존박 오빠 목소리랑 바꾸겠다고 했어요. 아 너무 과찬이시네요 정말. 그래서 언젠가 곡을 잘 써서 드리고 싶다. 바꿀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지만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야, 아니 이거 아 고맙습니다. 친한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한 적은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친하고 뭐 서로 칭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말 이제 진심인가 말한 거구나. 네, 몰랐죠. 진심입니다. 제일 노래잖아요, 정말. 진짜 훈훈합니다. 정규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광고 들을게요.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요. 네. 많이 떠들었네요. 뭐 일단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 같이 방송을 해서 너무 즐거웠고 러브 어게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연말까지 건강하시고 네, 올해 잘 보내봐요. 네 사랑합니다. 스텔라장도 네 오늘 한 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진짜 후딱 갔습니다. 정말 즐겁게 따뜻한 시간 보내다 갑니다. 윈터드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우리 지아리도 고생했어요 오늘. 아 고생이라뇨.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눈 오는 날 여러분들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가시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십시오. 남은 하루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땡큐. 에러, 에러, 에러.